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드럼 킷인데요. 이름은 오파큐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룩킷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 딤마라는 곳이 인지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를 찍는 사람들 사이에선. 딤마라는 이 사이트는 컨셉이 되게 뭔가 진한 샘플들과 진한 그런 드럼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는 뭐 트랩킷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요즘으로 치자면 뭐 트랩소울이라든지 OVO 스타일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샘플을 팔고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샘플과 드럼킷을 파는데 드럼킷은 그런 부류 제가 방금 말했던 스타일을 만들 때 쓰면 좋을 그런 드럼킷을 파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얘네들이 샘플을 파는데 그 샘플이 기존 곡들에서 다 차핑을 한 샘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업적 이용을 할때 뭔가 좀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 그런 샘플들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샘플을 판다 하면은 이제 로열티 프리를 걸고 파는 반면에 얘네들은 샘플이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되게 그런지하고 되게 OVO스러운 그런 느낌이 충만한 샘플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기존 곡에서 잘라온 것들이라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샘플팩을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판매하는 것 중에 얘네들의 샘플팩을 쓸 경우에는 그걸 한번더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문의를 해보시고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샘플을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무료로 배포하는 드럼킷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로열티 프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커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장바구니 담기가 있어요. 회원가입은 필요가 없고요. 장바구니 담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격 0달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넣고 뭐 비밀번호는 옵션이에요. 추가사항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안 하고 그냥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주문하기 마지막 최종 안이 나오는 거죠. 주문서. 그래서 주문하기를 누르면 주문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이메일로도 옵니다. 다운로드 링크가. 그래서 뭐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한 2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초반에 드럼 룹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다음에 하이햇 룹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다음에 퍼커션 룹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퀄리티가 다 좋고요. 일단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드럼킷이에요. 들으시는 것처럼 트랩 쪽이지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트랩 소울 관련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BPM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지금 109도 이제 일반적으로 반띵 하면은 54.5 이렇게 되나요? 예, 50대, 60대 약간 요런 BPM이 그 이런 트랩 소울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일반적인 트랩은 한 70에서 80을 많이 쓰고 뭐 이걸 더블업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약간 그런 트랩솔 그런 분위기 트랩솔이라기보다 약간 에이셈락키 같은 되게 뭔가 에이셈락키 LSD 같은 곡을 들어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약한 약 하나 빨고 만든 음악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몽환적이에요 얘네들 샘플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드럼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쓰기에 따라 나름이겠지만 요즘 뭐 트렌디한 음악을 만든다 하면은 조금 질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칸타라. 대충 끊었는데 질감이 되게 짱짱해요. 좀 이따 제가 데모 만든 거에도 이 칸타라를 썼는데 이 칸타라 룹을 쓴게 아니라 여기서 킥하고 스네어만 잘라다가 다른 룹하고 합쳐서
패턴을 만든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퀴녹스라고 있나요? 그러니까 발음들이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좀 생소하지 않은 단어들, 되게 뭔가 몽환적인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것들. 드럼 룹 굉장히 잘 짜죠. 여기에다가 필터가 먹여져 있는 소리입니다. 거의 뭐 들리진 않는데 어쨌든 그 다음 판타지. 이거는 소리가 약간 스테레오로 좀 벌어져 있죠. 킥 같은 게 제가 좀 이따 만든 거에 요거를 메인 드럼으로 하고 아까 요 칸타라가 맞죠? 칸타라의 킥과 스네어를 레이어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너럴.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BPM이 97인데 왜 이렇게 느리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97로 쓴 게 아니라 97의 절반 값인 얼마입니까? 248 48.5 정도 되겠네요. 50이 좀 안 되는 BPM이죠. 그 속도에 맞춰서 드럼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되게 그런지한 이런 사운드들이 BPM이 되게 낮아요. 40대, 50대, 좀 빠르면 60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햇을 좀 들어보죠. 굉장히 유니크하죠. 그 하이햇에 뭔가 페이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앰비언스로 공간감이 많이 연출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써도 됐고. 아까 그 저가 만든 거에도 여기 뭐였었지? 크리스탈? 요거를 이제 백킹으로 깔아서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드럼 룹이 있고 그 드럼 룹에다가 또 하나 더 떼서 이렇게 하이햇 룹만 써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드럼 룹이 이미 하이햇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룹을 또 쓰게 되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밸런싱 하셔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페이저하고 그런 것들의 페이저의 뭔가 오토메이션 이런 게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룹들입니다. 이 엑소 같은 경우는 그 위켄드의 초창기 앨범에서 이런 질감들을 많이 썼었죠. 굉장히 앰비언스하고 그런지하고 뭔가 몽환적인 그래서 그런 스타일 뭔가 좀 우울한 그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걸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몽환적인 사운드들을 쓸 때 가장 메인으로 잡는 컨셉은 거의 OVO, 그 다음에 드레이크 이런 아티스트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것 또한 약간 드레이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요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것도 인터넷에서 어떤 샘플 뒤지다가 그냥 우연히 찾은 겁니다. 이렇게 드레이크 관련 샘플을 찾다가 우연히 찾은 거고 이제 포인트는 여기부터죠. 첫 번째가 쓴 게 드럼 룹이라고 되어 있는 아까 판타지라고 되어 있는 BPM 108짜리입니다. 요 정도만 듣죠? 아까 다 들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킥과 스네어가 있는데 이걸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드럼 룹 중에 칸타라 여기서 킥 부분만 제가 자른 거예요. 한번 쭉 펼쳐보면 이렇게 된 룹입니다. 원래 여기서 뒤에 거를 다 자르고 이렇게 킥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판타지 요거 합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거 찍으면서 봤는데 요 판타지 룩 보면은 킥이 스크래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킥에다가 리버스를 먹이면 이런 효과가 나죠. 그래서 제가 요 강의도 얼마 전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킥에다가 리버스를 먹여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이햇 관련 찍는 거 설명하면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 들어간 패턴이에요. 참고로 이 킥은 진짜 질감이 되게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잘라서 쟁겨놓고 계속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칸타라 여기서 스네어 부분만 자른 겁니다. 원래는 이게 풀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는 이제 스네어만 똑 자를 수 없고 이미 다른 소리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햇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루프하고 섞이면 조금 자연스럽게 되게끔. 이런 식으로 약간 박자도 너무 저는 거 같지 않아서 얼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룹을 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더 덧대기 위해서 크리스탈 라인 BPM 100짜리 하이의 룹을 썼습니다. 들어보면 요거 약간 텍스처 백그라운드처럼 집어넣죠. 그래서 룹하고 섞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킥과 스네어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조금 채워진 감이 근데 덜 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네 개를 섞어서 여기 코드하고 합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딤마라는 사이트는 좀 오래된 곳이고 한데 근데 퀄리티가 사실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에 초창기 때 이 드럼들을 들어보면 진짜 유니크하다는 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소리가 조금 노멀해졌다가 지금 조금 다시 옛날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뭐 어쨌든 그래도 엔간한 킷들보다는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그런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OVO, 뭐 드레이크, 몽환적인 거, 트랩 소울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요 샘플을 가지고 지지고 복고해서 좀 더 본인만의 사운드를 만들어서 비트를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